작고 특별한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집 서초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라는 어린이집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이 활짝 문을 열고 어린이들을 맞이합니다. 서초구와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5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을 연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은 연면적 3,52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89명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놀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 설계되었는데요.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관 입구에는 모래 놀이터 등 영화 야외 놀이터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배를 타고 복도 끝 생각의 섬에 도착하여 편안하게 책도 보며 놀이를 하는 1층과 2층에는 비행기를 타고 지식여행을 하는 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창 사이로 살짝 보이는 실내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상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커다란 나무 아래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3층 개구리 마을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도서 코너와 우주여행을 떠나는 디자인으로 신나는 모험을 하는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실내 놀이터는 다양한 신체 활동과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4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 서초구 및 어린이집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게 되며 옥상에 마련된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하늘을 보며 꿈을 꿉니다. 특히 바로 옆 미도공원이 있어 아이들이 항상 자연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신나게 놀고 배우며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내 아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밝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최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의 어린이집 탄생.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 반갑습니다.